안녕, 소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증명사진뿐만 아니라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손색 없는 메이크업 같아요. 그럼 같이 메이크업 시작하러 가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엄청 귀여운 제품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인데 이거는 모델링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패키지가 총 4가지가 있더라고요. 탱기 물광 보습 케어가 되는 하이드로 마스크, 이건 브라이트닝과 톤업이 되는 루미너스 마스크, 이건 쿨링 진정 케어가 되는 수딩 마스크고요. 이건 탄력 피부결 케어를 해주는 엘라스틱 마스크예요. 저는 오늘 이 하이드로 마스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뚜껑 모양의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안에는 이런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고 1제와 2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1제는 더블 트랜스 부스터라는 제품이 있고요. 2제는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팩을 바를 수 있는 스파츌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용기 안에 1제와 2제를 섞어주면 되거든요. 쭉쭉 짜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뚜껑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 모양이 있어요. 여기 입 부분에 동그라미 부분이 뚫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손으로 막으시고 흔들면 마스크팩이 완성이 된대요. 네, 이렇게 막 흔들면 짠! 이렇게 마스크팩이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꾸덕한 제형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얼굴에다가 도포를 해줄 건데요. 제가 이거를 사용을 미리 해봤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붓기가 되게 잘 빠지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원래 학교에서 모델링 마스크팩을 배웠어서 모델링 마스크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델링팩은 재료가 은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구성이 되어 있는 대로 그냥 구매를 해서 엄청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시간도 많이 없고 아침에 되게 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붓기도 금방금방 빠지고 피부도 굉장히 촉촉해지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그렇게 피부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피부 화장이 잘 돼야지 그 날의 화장이 모두 다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마스크팩을 다 발랐으니 저는 마스크팩을 굳히고 오겠습니다. 안녕! 마스크팩을 다 굳혔으니 이제 마스크팩을 떼줄 건데요. 되게 기분이 좋게 한 번에 띄어집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제가 몇 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피부 속에 얼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팩으로 인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진 상태니까 정말 얇게 한 겹 정도로만 크림을 깔아줄 거예요. 코 옆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날따라 한쪽 눈이 말을 안 들어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시작할 거예요. 짠! 정말 감쪽 같죠?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들어갈 건데 파운데이션을 고루고루 피부에 도포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부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줄게요. 아까 마스크팩 덕분인지 건조한 스펀지를 사용해서 도포를 했는데도 피부가 하나도 뜨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게 잘 먹었어요. 목에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후레쉬를 터지면 목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윤곽을 바로 잡아줄 차례죠. 증명사진을 찍을 때에는 정말 얼굴의 윤곽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깎고 싶은 만큼 과감하게 깎아줍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진하게 해야 사진에 티가 날까 말까 해서 제가 지금 한 정도로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하이라이터로 들어갈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약간 핑크 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윤곽이 조금 도드라져 보였으면 하는 부분에 콕콕콕 찍어주며 이런 T존과 다크서클까지 커버해줄게요. 약간 핑크 베이스라 이런 다크서클 같은 걸 커버할 때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만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저는 웨지 퍼프를 이용해서 도포해줄 겁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조절해준 뒤 두드려주세요.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가 터지기 때문에 피부에서 광이 나면 플래시와 만나게 돼서 더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베이스는 촉촉하게 했지만 겉은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이마 중앙 부분과 볼 중앙 부분, 그리고 콧대와 턱 부분은 피해서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차례인데요. 우선 실브라운 컬러로 가이드를 잡아줄 거예요. 먼저 앞쪽과 뒤쪽에 기준점을 잡아준 뒤 눈썹 결을 따라 그려줍니다. 브로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예쁘게 나온답니다. 브로우 역시 플래시가 터지면 빈 공간이 잘 보이기 때문에 꼼꼼히 채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줍니다. 그 후엔 아콘 컬러를 이용해서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메꿔줄게요. 반대쪽도 반복해서 그려줍니다. 섀도우는 인더카페의 컬러들만 사용해줄 거예요. 우선 연한 브라운 컬러로 아주 얇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약간 더 진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눈 끝에 음영을 줄게요. 쌍꺼풀 테이프를 붙인 쪽은 콕콕 두드리며 터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같은 컬러로 눈 삼각존 부분도 채워줄게요. 삼각존이 진해지게 되면 전체적인 메이크업도 진해 보이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펄감이 은은한 펄 섀도우로 눈 앞부분에 정말 아주 살짝만 터치해줍니다. 과하면 역효과가 나지만 적당히 연하게 한다면 눈이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라이너는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줄 거예요. 저는 앞이 조금 트여 보일 수 있게 앞트임 효과를 줬어요. 꼬리는 너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정면을 본 상태에서 눈매에 맞춰 일자로 빼주세요. 반대쪽도 그려줬으면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그린 뒤엔 사선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조금 더 눈매가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아이브로우로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줍니다. 짠! 이제 마스카라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인데요. 마스카라는 볼륨과 컬링이 동시에 되는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위아래로 슥싹슥싹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한번 빗어주세요. 그럼 더욱 깔끔한 속눈썹이 연출됩니다. 이제 바로 립으로 들어갈 거예요. 립은 아주 연한 핑크 컬러를 초이스했어요. 진한 립을 선택하면 정말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립 컬러는 정말 제 원래 입술처럼 혈색이 도는 듯한 컬러예요. 요렇게 위아래로 톡톡 두드려가며 최대한 연하게 발라주세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준 뒤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안쪽을 칠해줄 건데요. 이 컬러는 약간 코랄빛이 도는 핑크 컬러예요. 하지만 핑크 컬러로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입술 안쪽에만 발라준 뒤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처음 사용했던 스펀지를 입술에 찍어줘서 필요없는 유분기나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짠! 입술이 너무 번들거리면 증명사진을 찍을 때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해줄 차례인데요. 블러셔는 마치 볼에 홍조를 띠는 것 같은 연한 핑크 컬러예요. 볼 중앙 부분 위주로 아주 약하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블러셔는 생략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주 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메이크업 완성! 짝짝짝짝짝! 옷은 검정 기본 티를 입어줬어요. 머리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하나로 묶은 다음에 촬영하러 갈 겁니다. 그럼 다들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잠깐만.